하셨군요. 그 많은 비행사들을 죽이셨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21명의 사람을 죽이셨어요. 살인을 범하셨다고요. 그럼 저에게 자세히 얘기를 하세요. 그때 121의 군가신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그것들이 공중에 떠있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요! 나는 매일 사선을 넘고 있는데 아버지는 제 부하들을 죽이고 계셨군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인가요? 도대체 그깟 사업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 건가요? 그 썩어빠진 사업이 아버지의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국가도 없어요?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아버지는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과 같은 종족끼리